여러분, 저는 중국으로 갑니다. 예. 호텔 너무 좋은데? 와, 호텔 너무 좋은데? 아이고야. 사실 여러분, 저는 어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날씨도 꿀꿀하고 저는 사실 안 가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해외 워크숍 나왔을 때가 사실 개인 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전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있을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수업이 없거든요. 내일 두 개 있고 그 다음날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전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수업만 하러 왔어? 요. 제가 여러 번 해외 워크숍을 다녀봤는데 이게 해외 워크숍을 온 겸 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랑 왔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왔으니까 얘도 혼자 돌아다니기도 좀 뭐하고. 이것도 많아. 잘가. 제가 뭘 시켜달라고 했냐면 요거 짜줘. 이건 먼저 와서 좀 먹었고 새우볶음밥. 근데 나 절대 이렇게까지 다 못 먹는데. 여기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렌지 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냠냠. 아, 너무 큰데? 나 이거 다 못 먹는데. 역시 볶음밥 맛있어. 양꼬치가 왔다. 제 첫 양꼬치를 중국 딜리버리로. 나 지금 거의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먹으러 왔는데 14개나 시켜주셨어. 엄청 짜다. 원래 이렇게 짠가? 근데 이렇게 먹으면 괜찮다. 밥이랑 먹으니까. 근데 엄청 짜요. 원래 이렇게 짠가? 이게 막 4개씩 이렇게 포장이 왔는데 그치? 아무래도 다 똑같진 않겠지? 오, 그렇네. 다른 그거다. 이게 뭐지? 얘는 되게 맛있어. 이거 완전 푸주 아니야? 마라탕에 들어가는 푸주. 맛있다. 나머지는 뭐지? 그래서 난 뭐가 양꼬치인 건지 모르겠다. 이게 양꼬치 같은데? 그쵸. 아니, 아까도 점심에 주먹밥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양꼬치 한 30개 시켜주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14개 시켜주셨어. 우와. 오, 완전 이거 후식인데? 완전 그냥 연유 가래떡. 양꼬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먹은 거 내가 볼 때 양꼬치 아닌 것 같고. 24시간 24시간 만에 호텔 방 밖으로 발을 내딛었어. 아, 수업 두 개 정말 너무 힘들다. 감기 걸렸어요. 이게 에어컨 때문인지 숙소 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중국이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콧물이 자꾸 차가지고 잘 때도 막 이러고 이게 콧물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나요. 달걀 귀신 같은데? 오늘의 메이크업 끝입니다. 와, 제가 수업 전에 너무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네. 뭐지? 이건 뿌려 먹으라는 건가? 아, 오! 이 할라피뇨를 뿌려 먹으라고. 레알 소스다. 일부러 신피자 시켰어. 헤비하고 싶지 않아서. 간식으로 딱인데? 왕 맛있어! 어, 최고인데? 근데 고추는 진짜 신기하다. 한국은 핫소스를 주잖아요. 여기는 진짜 이 고추를 주는 게 진짜 할라피뇨를 주는데. 이걸 짜 먹으라고. 아무튼 굉장히 맛있어요. 수업 두 개만 끝나면 한국 간다.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하다. 밖에 비 오고 어디 나가기도 애매하고 얼른 한국 가고 싶다. 저는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 중국 공항에 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중국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한국으로 갈게요. 안녕. 감기가 걸려서 맹맹거리네. 안녕.